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요, 대한민국의 신윤선 선수입니다. 네, 신윤선 선수. 네,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하고 있는 신윤선 선수. 혹시 또 오늘 신윤선 선수의 기록에 한번 저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네, 신윤선 선수의 기록 한번 기대해 봐야죠. 네, 이제 앞선 마리안 필리포바 선수가 완등에 성공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신윤선 선수. 그럼요. 신윤선 선수도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마리안 선수가 또 마지막에 완등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얼마나 크게 포효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포효의 진동만으로도 신윤선 선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 마리암 선수가 완등했다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신윤선 선수의 이번 기록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좋을 거예요. 네. 예, 그만큼 또 초반 스퍼트를 갖다 조금 더 낼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단부에서 신윤선 선수가 좋은 홀드가 있는 구간에서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예, 신윤선 선수 초반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마리암 필리포바 선수의 기록에 앞설 수 있을 거리라고 봅니다. 네. 신윤선 선수 발을 쭉 뻗어서요, 홀드에 고정하고 키킹도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아, 네, 신윤선 선수. 네, 지금 노련하죠. 왼손을 잡고 있던 바위를 오른손으로 고쳐 잡는 과정에서, 네, 오른팔을 자일 밑으로, 로프 밑으로 넣어서 지금 바위를 잡았어요. 그렇게, 네, 되면 자연스럽게 로프가 오른팔 위쪽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클립을 하기 훨씬 더 편해지죠. 그렇죠. 네, 역시 노련한 선수예요. 대단합니다, 신윤선 선수. 그리고 또한 이제 해설위원님이 보시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한 동작 한 동작들을, 네, 갖다가 지금 안방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평소에 필드에서 등반하실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윤선 선수. 네, 클리핑. 그리고 이어지는, 네, 노란색, 네, 매크로 구조물 피겨 포로 들어가겠죠. 자세로. 네. 네, 한 번에 성공합니다. 신윤선 선수 현재까지 움직임은 뭐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죠. 오늘, 신윤선 선수. 네. 예. 이제 좀 크램폰의 프론트 펀티가 벽면에 들어가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왼쪽 언더. 별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이 등반하고 있는 신윤선 선수의 모습. 네, 신윤선 선수의 등반 모습을 보면은요, 네, 그 컨디션을 갖다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요, 그 발 동작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네, 예, 신윤선 선수가 키킹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항상. 예. 네. 그래가지고 항상 불안해요, 보시는 분들이. 근데 오늘은 결승전 무대에서 키킹을 갖다 좀 힘있게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이 결승전 무대가 본인에게는 각별하다는 거죠, 의미가. 그렇죠. 네, 지난 2013년도 청송 월드컵에서 신윤선 선수가 아쉽게, 예, 아쉽게 동메달을 목에, 네, 걸었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충분히 우승을 바라볼 만했었거든요. 네, 근데 신윤선 선수 지금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어떤 구점을 해서 지금 또 발이 미끄러지네요. 네. 신윤선 선수, 네, 키킹을 조금만 더 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예, 신윤선 선수가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올해에는 꼭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두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윤선 선수 이제 원톤 구조물에서 내려오는, 네, 동작도 좋았고요. 다시 한번. 네, 한 번에 잘 들어가네요. 네. 역시. 네. 네, 신윤선 선수, 예, 아직 여유 있어요.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이제 4분 정도 지나 있습니다. 총 9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가운데 4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한 신윤선 선수. 신윤선 선수 왜 그러나요, 지금? 지금 자세를 다시 고쳐 잡고 있는 신윤선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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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요, 저 신윤선 선수. 근데 조금 미스네요. 신윤선 그렇습니다. 선수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그랬나요? 너무 이렇게 등반에 앞서다 보니까는, 네, 클립 포인트를 지나칠 뻔했네요. 네. 아쉽게 이제 시간을 좀 소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등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차분히 경기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신윤선 선수예요. 다른 네. 선수가 아닙니다. 신윤선 선수입니다. 네, 신윤선 선수. 뭐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요. 신윤선 선수 이제 거의 등반 완료 지점, 등반 완등 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신윤선 선수.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 첫 번째로 완등을 성공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윤선 선수? 왜 망설이죠, 신윤선 선수? 지금 아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기서 네. 지금 클립을 하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운 클라이밍을 한 다음에 클립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망설이고 있는 신윤선. 신윤선 선수. 신윤선 선수 위기가 있었는데요. 또 발이 또 터지고만 해요. 네. 신윤선 선수. 앞서 네, 키킹을 조금만 더 세게 해주셨으면 얘기하셨는데. 좋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키킹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신윤선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네. 네, 다운 클라이밍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클립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이제 클립 그렇죠. 해야죠. 네. 네, 로프를 당겨서 클립에서. 그렇죠. 성공했고요. 예, 그래야 로프를 당길 때 소모되는 체력도 훨씬 더 적어져요. 네, 신윤선 선수 예 판단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습니다. 이제 3분 에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예, 시간 많이 여유 있어요. 네, 여유 있습니다. 완등 포인트까지 실수 없이 진행한다면 완등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윤선 선수 네, 여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예, 뒤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속도를 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완등 홀드. 네, 완등 홀드까지 진출을 했고요. 바일에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핑을 네, 신윤선 선수 바위를 짧게 잡아요, 짧게. 네, 바위를 네, 짧게 그렇죠. 잡고 그렇죠. 비교포 네. 자세를 취한 비교포 상태에서 자세에서, 예. 클리핑 바위를 모아주시고요. 네, 됐고요. 바위를 빨리 네. 완등하겠습니다. 완등에 네, 성공합니다. 네, 신윤선 선수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완등에 신윤선입니다. 네, 신윤선 선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윤선 선수 지난해 동메달을 목에 걸을 때 신윤선 선수 얼마나 아쉬워했었는지 그 아쉬움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신윤선 선수 저 눈물은 지난 동메달의 눈물이 아니고 완등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윤선 선수 대단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윤선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신윤선 선수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신윤선 네, 정말 완등에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신윤선입니다. 네, 신윤선 선수 6분 35초 만에 완등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